안녕하세요. 우주로줄게입니다. 여러분들이 망원경 많이 구매했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요. 안개도 끼고요.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자동차를 분류합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스포츠카, 그리고 세단, RV, SUV 등 다양하죠. 그 자동차도 용도에 따라서 퍼포먼스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디자인됩니다. 쓰는 사람이 어떤 것을 즐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카는 가볍고 빠릅니다. 대신에 두 명이 타기에 적당하죠.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한 부분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또 카니발을 스포츠카처럼 빠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승차감과 내부에 얼마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지를 디자인하는 그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빛을 크기, 덩치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망원경의 그 배율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성운과 성단처럼 어두운 것들을 더 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반사 망원경을 선택을 합니다. 무게하고 이 덩치가 커집니다. 자, 빛을 많이 모아야 하니까 이 구경 자체가 이렇게 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망원경을 캠핑 장비하고 같이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면 저처럼 카니발이 필요해집니다. 자,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서 제가 보면은 그 배율이 가장 높고 구경이 크고 가장 저렴한 제품은 어떤 거죠? 또는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올려주시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좋은 망원경이 어떤 건가요? 뭐 이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하고 알려주시고 저한테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고요. 그 이후에 구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아이들이 별에 관심이 많아서 같은 가격에 조금 더 밝게 볼 수 있는 반사 망원경 구매했다고 해보죠. 이런 망원경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천정 부분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맞췄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제가 183인데 저도 겨우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빠가 끌어안고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보는 부분에 애가 봐야 되니까 애를 끌어안고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다 보니까 흥미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말은 아이들을 위해서 구매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빠를 위한 장비를 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와이프는 이번에도 내가 속았네 라고 눈치를 줍니다. 사실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천체 망원경은 처음이라 오해인데, 그렇죠? 천체 망원경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주로 볼 사람의 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학적으로 망원경을 디자인할 때 빛을 반사시키거나 이렇게 굴절 반사 이렇게 해서 어디선가 초점을 맞게 만듭니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스포츠카처럼 아니면 SUV처럼 편리하게 사용하게 디자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디자인의 장점이 다 있죠. 어떤 것이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기 그렇고 어둡고 작지만 배율이 낮은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가운데는 굴절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반사 망원경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같은 가격에 얘가 그 구경이 좀 작은 편이죠. 반사 망원경이 조금 더 큽니다. 대신에 천정 부분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꺾어주는 이 천정 프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보는 데는 별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대신에 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망원경의 길이가 지금처럼 짧은 망원경이 아니라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커지겠죠. 이 반경도 커지니까 삼각대를 아이들 눈높이를 고려해서 처음부터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높게 되면 이렇게 수평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애가 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미리 낮춰서 애들 키에 맞춰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반사망원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0인치 반사망원경인데요, 다리를 빼지 않고 가장 밑으로 내린 겁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그 제가 키가 183인데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제 키로도 못 봅니다. 그래서 천정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저도 발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본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애가 보려면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사다리가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뭐 이거보다 낮은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돕소니언 형태로 해서 그 망원경들이 있는데 걔도 이 경통 크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경통의 천정 높이까지 봤을 때 아이가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이걸 크기로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입니다. 앞에 거울이 있고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반사돼서 다시 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실제로는 이 망원경보다 한 세 배 정도 긴 망원경을 쓰는 것처럼 굴절로 칠 때요. 그렇게 돼 있지만 짧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단점이 있지만 이 보기에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기는 편할 겁니다. 자, 오늘 키에 관한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망원경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진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는 곳 자체가 요 정도, 그 다음에 옆으로도 요 정도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 삼각대 자체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지 이 낮춰서 애들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하면 애들을 들어올릴 일도 그리고 애들이 뭐 보기 불편할 정도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망원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둡습니다. 그래서 달, 행성 이 중심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데 가시면 거기에서 이제 성단 정도? 이제 그 정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키의 관점에서 망원경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건 망원경도 마찬가지 다 디자인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와 관련된 부분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망원경을 선택하시건 간에 아이들의 키에 보기 편하게 맞춰서 세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우주를 줄게였습니다.